그 또 그래서 잡았다 하셨지. 오빠다 오빠. 오빠야. 아이고, 놓쳤다. 올라왔다. 떨어지면 올라간다? 올라왔다.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. 현재 바람이 안 불어서 좋은데 지금 기압차가 좀 나요. 양쪽으로 꼬마들이 오와 그러는데 이게 던지고 돌아오는 게 어린이들은 굉장히 신기하게 여겨질 거예요. 이번에 한 낮게 던져봤는데 기압이 약간 낮긴 한데 이 정도는 잘 들어와요. 80%는 원 핸드로 캐치하고 그리고 20% 정도는 투 핸드로 캐치합니다. 물론 발로 걸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건 너무 좀 유치하고요. 일단은 원 핸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원 핸드 캐치
이 제품들의 정성적이거나 정성적이지 않거나 그런 것들을 섞였어요. 그것도 좀 잘 골라야 됩니다. 이 원판이 상당히 가볍습니다. 강아지들을 대상으로 한 거라서. 그래서 멀리 던지거나 던지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로 던집니다. 그래야지 가면서 수평을 찾아주고요. 그리고 뭐 저희 집에 50종 정도의 그 플랑디스크가 있는데 살짝 무겁고 그런 건 뭐 쉽게 날아가요. 저거 너비니까. 근데 이걸로 가지 힘들다는 거죠. 그리고 이건 바람에 좋은 불에도 영향을 받고, 그리고 바람의 강도에 따라서 또 마주 보느냐, 그 위 풍향에 따라서 그 각도를 정하고 스핀의 회전수를 또 정해야 됩니다. 여기서 한번 해볼까? 아, 너무 많이 돌아간다. 세게 던지니까. 이번에는 5도 정도 또 벽에 맞았어. 저렇게 올라가야 되는데. 포로 던집니다, 포로. 어이, 너무 높아서, 와, 앞으로 왔다. 2개 넘어갔는데.